안녕하세요. 승준 아빠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이름만 들어도 친근한 강남궁 효능 한번 알아보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핸드폰에 재난 문자가 왔더라고요. 35도 이상이니까 나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무척이나 덥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이 강남궁이 이렇게 동굴을 또 이렇게 쳐줘서 시원하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고마운 강남궁입니다. 강남궁은요, 이 장미목 콩가의 한해살이 불로 한국과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방랑콩은 시원한 기후를 좋아하는 식물인데요. 키가 이 작은 종류와 동굴을 뻗으면서 자라는 이 종류가 있습니다. 이 동굴을 뻗는 방랑콩은요, 수확 기간이 길고 이키 작은 종류는 여름 장마철 이전에 수확을 해요. 얘는 지금 동굴성이라서 지금 한창 크고 있는 중입니다. 잎은 이 삼줄 전잎이고요. 가장자리가 밋밋하며 잎자루에 텅잎이 있습니다. 꽃 여기 하나 있네요. 꽃은 이렇게 7월에서 8월에 이 겨드랑이에서 꽃송이가 나와 자주색, 홍색, 흰색 등으로 콩꽃보다 다소 크거나 비슷하고요. 열매는 이렇게 이제 10월에 협과가 달려 있는데 조금 납작한 온톱 모양으로 가늘고 긴 꼬투리 속에 종류에 따라 이제 백색, 황갈색, 흑색의 씨가 한 10개가량 들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강낙콩이 당뇨병과 치매예방이 좋다고 해요. 그럼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낭콩은 전국 각지에 밭에서 재배 번식하고 약효 부위는 씨입니다. 강낭콩의 생양명은 백반두이며 강낭콩은 콩가에 한해살이 불로써 6월쯤 열매가 익었을 때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섰습니다. 강낭콩의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달며 독이 없어서 오래 써도 무방하고 1회 사용량은 20에서 30g입니다. 찾아봤더니 강낙국에는 독이 있대요. 있는데 이제 이걸 익히면은 독이 바로 없어진다고 합니다. 네. 강낭콩은 채두, 운두, 변두, 작두, 용가두라고도 합니다. 강낭콩은 식용이나 약용으로 이용되고 강낭콩의 콩과 어린 꼬투리는 삶아서 식용하며 줄기와 잎은 사료로 쓰이고 약으로 쓸 때는 탕으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강낭콩은 주로 피부 질환에 효험이 있습니다. 관련 질병으로는 몸이 붓는 증상과 살갗이 튼데, 설사, 감기, 열로 인해 대변이 묽은 증상, 자양강장, 종기 등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게 자양강장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 밭가스 하잖아요. 밭가스 밭가스 네. 한잔 하자고. 그래서 이 밭가스가 이 자양강장제예요. 그리고서 자양강장은 양질의 영양과 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자양강장이라고 합니다. 네. 한방에서는 강낭콩의 콩깍지를 약재로 사용하는데요. 이뇨작용과 자양강장의 효과가 있다고 하여 몸이 부었을 때와 피로회복에 사용했고, 민간에서는 피로회복과 자양강장, 지방간 억제, 동맥경화 예방과 뇌혈전 예방에 약재로 사용했다 합니다. 저는 콩만 그냥 먹으면 약이 되는 줄 알았더니 이 꼬투리도 약이 되는군요. 네. 항상 버렸는데 다 버리죠. 그러니까요. 어릴 때는 네. 같이 콩하고 같이 밥을 그냥 해서 먹어도 되겠네, 그러면. 네, 보통 그런 집도 있긴 있어요. 이게 약이 됐군요. 이거 네. 말렸다 꺼내 먹어야 되겠군요, 이제. 그 작두콩하고 좀 비슷하죠? 약이 네. 되는지 네. 몰랐습니다. 오늘은 중성지방을 잡는 혈관 청소 부위이며 기적의 식품이라 불리우는 강낭콩의 효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낭콩은 당뇨병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유럽의 자연요법 병원에서는 당뇨병 치료에 강낭콩을 사용할 정도로 강낭콩은 당뇨병의 혈당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강낭콩 꼬투리에는 아연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인슐린의 합성을 도와주고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강낭콩을 꾸준히 주기적으로 드시면 당뇨병을 치료하고
개선하는데 좋습니다. 맞아요. 주변에서 보면은 이 당뇨병 환자들 보면은 강낭콩하고 현미하고 막 섞어서 밥을 잡곡밥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강낭콩만 넣어서 먹어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강낭콩은 간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심장 다음으로 일을 많이 하는 기관으로 몸속의 독소를 해독해주며 영양분을 합성하고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강낭콩에는 단백질과 아미노산 성분이 들어있어서 간세포 재생을 활성화해주며 강낭콩에 많이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 성분은 지친 간을 회복시켜주어 간의 기능을 개선하고 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강낭콩은 원기 회복을 돕는 효능이 있습니다. 강낭콩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은 활성산소로부터 몸속의 세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해주는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또한 강낭콩에는 여러 가지 비타민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피로 회복에도 좋습니다. 요즘같이 그냥 땀 흘리고 더우면 더 사람이 지치잖아요. 네, 더 힘들고 그렇죠. 네, 뭘 움직여도 힘들잖아요. 네. 그럴 때는 먹으면 강낭콩을 좀 이렇게 밥에서 해서 먹으면 원기 회복도 되고 기운이 네, 좀 날 것 같습니다. 피로 회복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또한 강낭콩은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미국 켄터키 대학교 제임스 앤더슨 박사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들에게 매일 익힌 얼룩 강낭콩이나 흰 강낭콩 한 컵을 먹게 하였더니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미국 심장의학회에서는 강낭콩을 섭취한 사람들은 강낭콩을 먹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35%가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강낭콩에 들어있는 레시틴과 사포닌 성분은 혈관에 붙어있는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붙는 것을 막아주어 동맥경화를 예방해주며 고지혈증에 문제가 되는 중성지방이 몸속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벽에 붙어서 혈액순환을 막는 중성지방을 대변과 함께 몸 밖으로 내보내주어 각종 성인병을 예방해줍니다. 그리고 강낭콩은 다이어트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강낭콩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장 속의 노폐물과 발암물질, 중금속 등을 몸 밖으로 내보내주며 장벽을 부드럽게 자극시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특히 강낭콩에 들어있는 파세오라민 성분은 몸속으로 흡수되는 칼로리를 줄여주고 강낭콩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몸속의 지방을 태워주는 효능이 있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그 뭐 흰 콩인가 뭐 강낭콩인가 그걸로 살 많이 빼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있어요. 예, 예전 텔레비도 나오고 네. 강낭콩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강낭콩에는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이소플라본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안면홍조나 생리불순, 발한 등의 갱년기 증상을 개선해주고 몸에 좋은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면역력을 올려줍니다. 또한 강낭콩에는 비타민 B1과 티아민 성분이 들어있어서 기억상실 예방에 도움을 주고 인지기능 저하나 스트레스로 인한 노화를 예방하고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요. 치매 예방 참 좋네요. 노인분들은 콩밥을 좀 드셔야 되겠어요. 이런 말 하면 옛날 우리 감옥 가면 콩밥 먹고 싶냐 그랬는데 아, 그런 뜻이 아니라 몸이 좋으니까 콩밥 좀 드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런 강낭콩 먹는 방법입니다. 강낭콩과 어린 꼬투리는 삶아서 먹기도 하며 밥을 지을 때 함께 넣어 콩밥으로 만들어 먹고 죽이나 쉐이크 등 여러 가지로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강낭콩죽 만드는 방법입니다.
강낭콩 좀 먹어봤어요. 죽으로 강낭콩을 죽으로 써서 먹은 적은 없습니다. 네. 자, 만드는 방법 가르쳐드릴게요. 강낭콩 한 컵과 쌀 한 컵을 물에 불린 뒤 끓는 물에 강낭콩을 삶아 믹서기에 갈아준 후 또 불린 쌀 한 컵도 같이 믹서기에 갈아줍니다. 냄비에 이 갈아준 쌀을 붓고 끓이다가 강낭콩 간 것을 넣고 푹 퍼질 때까지 끓여 소금으로 간해서 드시면 됩니다. 우리 뭐 죽 써먹듯이 쌀 뭐 불려가지고 갈고 네. 콩도 좀 한번 삶아서 그냥 갈면 되겠네요. 뭐. 그럼요. 예, 간단하죠. 예, 간단합니다. 어렵진 않아요. 예. 그리고 다이어트에 좋은 흰 강낭콩은 하루에 30g, 대략 60알 정도를 드셔야 되고요. 네, 예. 흰 강낭콩을 불린 후에 삶아 흰 강낭콩 30알과 키 또는 바나나 한 개를 우유 200ml에 넣고 갈아주면 다이어트에 좋은 강낭콩 쉐이크 완성입니다. 옛날 이런 말 있잖아요. 콩깍 뚫고 날아 먹는다고. 아,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안 날아 먹겠습니다. 네. 예. 강낭콩으로 병을 치료한 사례입니다. 사례자분은 초고도 비만으로 운동을 하면서 흰 강낭콩 쉐이크를 만들어 수시로 먹고 9개월 만에 30kg를 감량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9개월 동안 30kg입니까? 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예. 남자분인데요. 네. 이 강낭콩 쉐이크를 만들어 먹으면 배가 안 고프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이게 네. 배고파하고 정말 그 고통이란 것은 또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아, 요즘같이 뭐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네. 먹을 게 있는데도 못 먹으니까 더 이제 힘들죠. 예. 다른 사람 다 싶은 것도 많죠. 다른 사람 다 먹고 있는데 나만 쳐다보고 있으면 참 비참해지죠. 예. 다행입니다. 그래서 살 빠지고 그리고 흰 강낭콩으로 다이어트를 성공한 사람들이 꽤 많은가 봐요. 보니까 네. 예. 뭐 블로그나 찾아봐도 나도 했다 너도 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 자, 이런 강낭콩의 주의사항과 부작용입니다. 강낭콩에는 인의 함량이 높아서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강낭콩에는 독성물질인 렉틴과 트립신 억제제가 들어있어 생으로 먹으면 구토나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한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강낭콩은 생으로 먹으면 독이 됩니다. 예. 뭐 우리 지금 말한 대로 효능이 대단하지만 생으로 먹었다는 뭐 안 먹으면 먹지 않는 것만 못하죠.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식품 예, 딱 해가지고 찾았는데 예, 네. 감자, 예, 팥, 사과 씨앗, 가지, 달걀, 생 아몬드, 은행, 덜 익은 토마토, 버섯, 닭고기, 돼지고기 등이 있습니다. 저도 그 날계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도 그냥 생으로도 많이 먹었고 밥에 따도 비벼 먹고 그랬거든요. 이게 상당히 안 좋은 거더라고요. 저 보니까 예,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날계란을 먹는 사람들이 많지만 해외에서는 살모네란균을 포함 가능성 때문에 날것으로 먹는 것을 꺼린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 한 식품 매체는 이 살모넬라 3만 개당 한 개의 계란은 달걀이죠. 예, 달걀을 감염시킨다며 이 노른자는 절대로 예, 날것으로 먹지 말라고 경고했답니다. 저도 노른자 먹은 적 있죠? 생기랑 먹은 적 없어요? 한 번도?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싫어요. 아, 그렇군요. 네, 여자들은 거의 안 먹어요. 그래요. 우리 자연인만 봐도 항상 막 났다고 하나씩 깨져서 거의 남자분들. 사회적게 먹고 네. 꺼섭다고 네네네네. 웃었잖아요. 네. 그런 것은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 방송에서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상 강낭콩 효능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